거리값을 이미리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취미 홈 모델링 가공이 되었습니다. 막상 따라해보니 엄청 쉽죠?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계 홈 모델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씨 카톡방에 학생분이 출계 홈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답안 도면을 봐도 도저히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면이 저희 예지 도면이 아니라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계 홈 모델링 하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이건 제가 이제 앞에 올렸던 수익 기능을 사용해 홈 모델링한 부품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신 부품은 굳이 수익 기능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 축의 홈 모델링을 하려면 평면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쪽 작업 피치에 평면 눌러보시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이쪽 클릭해줍니다.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홈을 가공을 이제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마이너스 20m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제 모형 3D에 보시면 작업 평면이 생겼죠.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 눌러줍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해주시면 맨 끝에 쪽 원을 형상정 시켜줍니다. 그 다음 간격 띄우기로 형상투영하는 원을 쪽으로 끌고 들어오시고요. 이 거리값은 이제 도면을 봤을 때 이제 2mm네요. 2mm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선 실행하신 다음에 대충한게 이런 식으로 선 스케치해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충한 스케치해주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은 이제 2mm입니다. 이 거리값도 이제 2mm고요. 그 다음 돌출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 선택해주신 다음에 방향은 대칭, 이제 거리값은 4mm네요. 그 다음 잘라내기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뻥 뚫려버리죠. 그 다음 유의 모서리 선택해준 다음에 못깎기 눌러줍니다. 나머지 4개의 모서리 전부 다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거리값은 2mm로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취미 홈 모델링 가공이 되었습니다. 막상 따라해보니 엄청 쉽죠? 모델링 당하신 후에 작업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이성을 여러분들이 꺼주시면 됩니다. 정면대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표현이 되겠죠. 단면한 뷰를 보면 답안 두면 똑같이 나온 걸 이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축의 홈 모델링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알고 나면 별거 없는데 모델링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꿀팁 강좌들도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